아 이거 이거는 근데 올해 수능에도 가능하더라. 어, 어 뭐지? 아 드디어 나옵니다. 이거 하나 적중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. 나보다 반응성 큰 애를 옆에 갖다 붙여버리는 거지. 아~ 그 원리를 이용해서 철을 아~ 보호해버리는 거지. 자, 그걸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 부른다? 음극화 보호법이라 부른다. 자, 그럼 제가 한 방에 끝을 내드리겠습니다. 그냥. 자, 이거 뭘 것 같습니까? 뭐지? 어, 소화. 탱크? 탱크? 아, 철제. 주유소, 주유소. 정답입니다. 주유소입니다, 주유소. 아, 기름통 아니야, 기름통. 어, 기름통. 기름통. 네. 자, 철은 산화됩니다, 그러면. 금속이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세윤 씨가 산소하세요. 제가 산소예요? 아 내가 산소할게요. 물하세요 그냥. 제가 물할게요. 아 물하. 물을 기업자네. 물분자. 예 물분자. 어, 물분자. 옆에 철하세요 철. 네. 아 철. 철. 그러면 둘이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. 우리 둘이는 항상 같이 다니고 철을 만납니다. 그러면 이제 야 돈 좀 줘봐. 빨리 돈 좀 줘봐. 이때 문세윤 씨 역할은 뭐냐? 아 바로 이겁니다. 맞다 맞다 닌 돈 좀 줘봐야 돼. 요 역할. 그래 빨리 돈 맡기 좀 줘라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혀 그냥 도와주는 작용만 할 뿐이지 전자를 가져가지는 못하더라. 나서지는 그러면 실제 전자를 가져가는 쪽은 누구다? 산소가 가져가더라. 아 산소. 요렇게 기억해버리면 그렇죠.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이때 이렇게 되겠죠. 지하에도 산소하고 물은 충분합니다. 그래서 같이 이제 내려가니까 여기 H2O랑 산소가 딱 가서 자 물분자가 이런 얘기합니다. 같이 가자. 밑에 철 있을 것 같아. 라고 같이 갑니다. 이때 요 산소가 철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러면 한마디 하겠죠. 야, 여기 숨어 있었냐? 뭐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겠죠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여기 숨어 있을 줄 알았어. 내놔. 돈 좀 내놔봐. 라고 할 때 갑자기 마그네슘. 아까 전에 반응성이 상당히 큰 금속 중 하나죠. 바로 마그네슘을 연결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얘가 전자를 버려버립니다. 먼저. 그러면 이렇게 구리선을 따라와서 요 부분에 바로 전자들이 쭉 분포를 하면서 얘가 내놔 라고 할 때 줄게 하고 줘버립니다. 요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. 자, 세 번째 바로 도금입니다. 도금. 여러분들 더 쉽게 표현할게요. 요건 통조림 캔. 마지막 방법이 바로 합금. 얘들아 스탱 하나 가져와봐. 스탱이란 말 들어본. 스테인리스. 스테인리스 정답입니다. 네. 평가원에서 기출된 문제 하나 풀어봐야 돼. 같이 보자. 풀어보자. 수능 시험으로 나온 거예요. 이거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. 자 보시면 그러면 출입 방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. 자 A 방법 공기나 습기를 차단한다. 이 실제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겁니다. 자 방법 A에 해당하는 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합니다.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. 맞춰도 돼요? 맞춰도 됩니다. 맞춰도 괜찮습니까? 네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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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! 5번! 정답입니다. 5번은 C죠. 5번은 C죠. 정답이 완벽. 이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. 아주 완벽하게. 이 부분은 연결했다. 상대성을 이용한 것이다. 여기까지가 바로 이번 수능까지 한번 생각해봐서 가지고 나온 이야기입니다. 예.